여기 보고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림엔터테인먼트의 김민서, 19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혁이고 나이는 22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황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창욱입니다. 나이는 20살이고 제 이름은 김동윤이고요. 나이는 19살입니다. 저는 차준호이고 나이는 19살입니다. 헬로, 마이 나임 이즈 알렉산더. 아이 빈 17 야어 알트. 본조, 저 스 알렉산더, 시 콩송. 헬로, 마이 나임 이즈 알렉산더. 아이 엠 15 이즈 올드.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는 교포, 아빠는 독일인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빈스타임 슈밋 리입니다. 알렉스라고 불러주세요. 저희는 현재 울림 인기입니다. 청바지스 그런 느낌. 너 바지야? 착붙이네. 근데 갔다 오는 동안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가면 돼. 안녕하세요. 되게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데뷔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올해 안으로 할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네. 올해 안으로 꼭 하지 않을까. 지금 준비, 데뷔 준비 잘 되고 있으세요? 어제도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녹음해보고 저희가 다 녹음을 많이 안 해봐서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저희끼리 봐주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랩은 스스로가 멋있다고 하면서 엄청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건 정말 오랫동안 보컬이나 춤은 꾸준히 해왔는데 랩은 한 지가 많이 안 됐거든요. 랩 레슨도 처음 받으라고 봤을 때는 좀 무서웠어요. 처음 그 레슨이. 다행히 그 신인개발팀에 있는 직원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곡도 제 파트는 제가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아직 녹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씩 준비하면서 더 쌓고 있는 것 같아요. 춤은 이게 시각적으로 잘 보이니까 어디가 이상하거나 좀 틀린 것 같으면 너무 잘 보이는데 노래는 아무래도 좀 감각적이고 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좀 더 원하시는 소리에 가까운 게 있는데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려운 게 많았어요. 한번 연습하다가 되게 이렇게 막 구토를 할 정도로 막 엄청 두통이 크게 와서 먼저 퇴근하고 숙소에 갔는데 신발을 벗고 이제 방으로 들어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이 그냥 아예 끊겨서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을 땐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그때 뭔가 멤버들이 와서 해준 거구나 싶어서 좀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뭔가 어항이 벙벙하면서도 뭔가 기쁘긴 했었어요. 이제 원래 제가 이제 맨 처음 울림에 들어왔었을 때 형들을 바라봤는데 저 사람들이랑 같이 데뷔를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맨 처음 했었어요. 일단 걱정됐던 거는 이제 제가 늦게 들어왔다 보니까 그 실력을 이제 어떻게 따라잡냐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됐고 이제 제가 공개가 됐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6인조 그룹이 데뷔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들어와 보니까 뭔가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좀 기대가 되면서 한편으로 또 약간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아이돌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꿈은 외교관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도 통역사로 일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언어를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엘리트 반에도 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아마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돼서 좋은 기회로 연습을 하게 되면서 그 외교관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이 길을 하기로 제가 제 자신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본기를 챙겨야겠다 전 생각해서 제가 틈틈이 렉스 기본기를 조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기본기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동생인 것 같아요. 먼저 기본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단체 기본기. 그래서 애들 모아서 카메라 틀고 기본기 한 시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도 보컬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세 시간 정도 하고 이제 단체 연습에 들어가요. 단체에서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 연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 이제 맞춰주고 저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따로 연습하다가 다시 이제 3, 40분 지나면 단체 연습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진행하면 새벽 3, 4시 정도가 돼요. 회사 불도 다 떠났는데 맞아요. 이제 진짜 저희만 퇴근하면 돼요. 이제 저희가 마지막 불을 끄고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고 솔직히 근데 그런 생각 또 드는 동시에 뭔가 딱 맞췄을 때 잘 맞췄네 이런 칭찬 들으면 되게 뿌듯하고 진짜 그 전에 뭐 힘든 거 그냥 싹 사라져가지고 그냥 그런 보람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들은 순간 그때 생각은 되게 당황스럽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살짝 억울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보는 순간 그래도 멤버들이 기죽하지 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힘내는 말을 해줘가지고 그래도 그 힘내는 메시지 덕분에 잘 극복했던 것 같아요. 협이 형이 제 관심이 많다고. 협이 형은 조금 깔끔하고 좀 꼼꼼한 성격이어가지고 아직까지 저한테는 챌린지이긴 한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형이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잘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동생들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좀 주변 분들께도 많이
이제 여쭤보기도 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는 단계긴 한데 그냥 형으로서 뭔가 듬직해주면 좋은데 뭔가 항상 듬직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5시 반, 6시? 그쯤이라서 나가는데 새벽에 한 2시, 3시에 끝나면 뭔가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녹음 화이팅! 녹음 화이팅! 화이팅! 아, 제가 좀 푸드가 이제 저는 이게 뭔가 회사에 오자마자 바로 그 미팅을 준비하고 안무를 준비했는데 그냥 전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처음 보여지는 모습에서 제가 넘어지니까 와 이거 뭐지? 약간 나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울고 그 모습이 너무 약간 아 다시는 방송에서 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데뷔하잖아요. 네. 네. 분들이 이제 안달이 나 있었거든요. 다들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빨리 보여드리고 싶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안달 난 거를 조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계속 기대만 돼요. 막 엄청 떨리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냥 계속 기대만 되고 있어요. 데뷔한다는 것 자체는 언제나 기쁜 것 같아요. 늘 데뷔를 꿈꿔왔었고 어찌됐든 데뷔를 해서 성공을 하려고 마음을 잡고 온 거니까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냥 즐겁고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한번 보여줬던 그룹이니까 예전에 보여드렸던 모습을 똑같이 보여드리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얘네가 걔네 맞아? 이럴 정도로 달라져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대로 잘 맞춰서 나가 보여드리면 아 얘네 진짜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구나 이런 반응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사랑도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질타도 많이 받았고 진짜 감정의 기복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이유 없이 비난을 하는 느낌인 글들을 볼 때는 그러니까 비판의 의도보다는 좀 그냥 이 사람이 싫은데 좀 그냥 그 사람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느낌?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잠 안 자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그냥 그 말 한마디 그냥 댓글 한마디로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서 그런 부분에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니니까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무당 상상 할까요? 그냥 오! 누가 성우가 찾아기죠? Hello. 아! 우와! 우와! 아 너무 세게 때렸어. 저는 제가 표정이 다 불안한데 해병대 캠프라던가 난 좋아. 미안해. 너 좋아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상황이 주어지면 정말 열심히 할 테지만